테리 25 1대1 했던 거, 아 1대1 전다 했던 거 성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고 자 일단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Street. Okay.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네, 얘기에 대해서 뭐라 설명했는데요.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늦은 시간입니다. 하고 at nigh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밤에 밤 늦은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오케이 빈칭 주어라고 한다 했죠. 빈칭 주어가 뭐예요? 지금 이 표현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밤 늦은 시간입니다. 밤에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밤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월요일입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월요일입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월요일입니다. It is Monday. 9시 30분입니다. It is 9:30. 이렇게 사용된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입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this나 that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it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얘는 굵은 서체, 볼드체라고 하는데 굵은 서체로 왜 써있죠? 일단 여기까지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합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어떻게고 down the stree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스트리트가 무슨 뜻이죠? 스트리트의 뜻 알아오세요. 자, 그럼 얘는 왜 굵은 서체로 되어 있나요? 왜 더즈가 들어가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주어 동사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 챕터의 제목이 뭡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하다시가 들어갔는데 하다시 속에 두 또는 더즈가 들어가면 무슨 시제다? 그러면 과거 시제는 뭐가 들어간다?
did가 들어가면 과거 시제인데 did는 나중에 시제라는 파트에서 따로 할 거고 지금은 do나 does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3인칭 단수죠. 이거 안방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 예를 보고 3인칭 단수 남자에 대한 주격이라 하죠. He의 소유격은 뭐였어요? His였고 목적격은 him이었죠. 여기에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does가 들어간 형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굵은 서체로 되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중학생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자꾸 터치가 되네. 얘는 지금 무슨 뜻이 될 수가 없다? 이 뜻이 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좋아하다란 뜻으로 쓰이려면 무슨 시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다 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다는 벌써 만들어졌네요. 게다가 더즈까지 들어있죠. 그래서 좋아하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like가 무슨 뜻이다? 그래서 뭐뭐처럼 보인다 할 때 이렇게 look like 쓰는데 he니까 looks like 더 들어가는 형태고요. 오케이. normal은 무슨 뜻이죠? 정상적인, 평범한, 일반적인, 평범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목하게 but이 나왔어요. But.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 but 했으니까 뭔가 이제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but부터 시작해서 어디쯤에서 끊을까? 일단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but부터 시작해볼까요? A little strange. He is a little strange. He has a pale face. He has blood in his body. But his heart doesn't beat. Okay, 그래서 여기서 he is a little strange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단어할 때 a little 했는데요. a little이 무슨 뜻이었어요? 너 오늘 읽기 연습이지? 네. A little 단어 할 때 만나봤는데 무슨 뜻이었어요? 네. Strange는 무슨 뜻이에요? 네. Strange의 반대말이 뭘까요? 지금까지 읽은 거에 strange의 반대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해리가 읽은 내용에서 strange의 반대말이 뭘까? 어? 응? strange의 반대말 지금까지 읽은 거에서 찾았어요? 스트리트? 다음 시간에 스트레인지의 뜻을 찾아보시고요. A little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면 He is a little strange가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될 거고요.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 안에 스트레인지의 반대말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누가다 He is a little strange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뻔하죠. 얘가 있으니까 비동사죠. 얘는 무슨 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s a pale face.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얼굴 창백하단 말이죠. 뭐 여기에 has가 또 이렇게 중요하게 표시된 이유도 알 거고요. 만약에 됐고요. 그다음에 he has blood in his body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겠어요? 그는 뭐 한다? 그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갖고 있대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어디에? 오케이. 그래,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몸에 피가 발려있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또 but이 나왔어요. but 됐습니까? 몸에 피가 막 있어. 근데 his heart doesn't beat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doesn't beat도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beat의 뜻이 뭐고? 뛰다. 그러니까 심장 같은 것이 고동치다라고 얘기하죠. 하다시고요. 그리고 his heart는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렇죠. 이건 he라고 하면 안 돼요. his bag 이런 거 있죠. his book 이런 거. he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맨은 당연히 암만 길어봤자 he지만 사람이니까. his book 하면 그의 책이잖아. 그렇죠.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다 이거? it이다. 됐습니까? 그의 책이니까 그거지. 남자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이거 그의 심장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암만 길어봤자 it인데 또 3인칭 단수니까 does가 만약에 그의 심장이 뛴다였으면 뭐라고 돼 있었겠다? his heart beats겠죠. 뛰지 않는다 하려니까 이 속에서 일단 does하고 not이 합쳐지고 얘는 원래 모습대로 s 떨어지고 나오고 beat가 됐습니다. 심장이 안 뛴대요. 그러니까 얼굴은 창백하고 몸에 피가 발려 있으며 심장이 안 뛴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말 also가 나왔어요. also가 무슨 뜻이죠? 또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상하잖아 뭔가. 그렇죠. 이상한데 그 다음에 also 했으니까 also 뒤에 평범한 얘기를 하겠어. 이 사람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겠어. 이상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겠죠. also가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좀 봐야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also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also? 자, 이거는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죠. also he doesn't breathe. 그렇죠. like a human. 계속해서 that's not all. around. 저 이 문장에 할 얘기가 좀 많고요. 그다음 he. 자, 얘는 bite. he bite their skin. 얘도 할 말이 있고요. 그다음 계속 해볼까요? 플래시. He eats their brains and flesh. 오케이. 그래서 also 또한 he doesn't breathe.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해리 목소리가 저기 자매 목소리보다 더 작게 녹음되겠다. 목소리 좀 더 크게 해봐. 심지어는 like a human은 여기 또 나왔죠. 뭐처럼 사람처럼 숨 쉬지 않는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not all은 뭔 뜻이에요? 해석하면 오케이. 다음 시간에 that's not all이 뭔 뜻인지 조사해 오시고요. That's not all.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다음 문장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땅 속으로 그라운드 go around 라고 단어 할 때 씁니다. go around go around 단어에서 만나봤는데요. go around 가 무슨 뜻이라고 캐리가 단어에서 익혔죠. 자, 선생님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 꾸며놨어요? 선생님이 다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다 만든 교재 수업 방식인데. 단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어 통과하면 이거를 해리가 하죠. 그쵸? 그 이유는 당연히 단어에 있는 것들이 여기 나오니까. go round 단어에 분명히 나왔는데요. 여기 안 나십니까? 이것도 점검하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가 goes around 한다. 그리고 뭐 한대요? 루퍼도 단어 할 때 나왔는데요? 루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어요?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초록색 칠하는 건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볼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liv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당연히 얘로부터 왔겠죠. 얘 한번 읽어볼까요? live 됐습니까? 무슨 얘 live라고 읽을 수도 있어. live라고 읽으면 생방송이란 뜻이고 live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다? 하다 쉬니까 ing 붙일 수 있고요. ing 붙이면 뜻이 몇 가지? 두 가지가 된다 했죠. 하다 쉬에 ing 붙이면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살아있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일반스럽게 살아있는 사는 중이니까 살아있는 거고요. 또는 사는 것. 하다 쉬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이라는 어떤 시가 되기도 하고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서는 둘 중에 뭐예요? living people은. 1번의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 됐습니까?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중학교 올라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말로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이 말이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냥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 루포가 뭔 뜻인지 아직 기억이 안 납니까?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루포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 여기에 왜 look for가 아니고 왜 looks for가 됐는지.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자, 그 look for 뭐 뜻은 몰라도 look이 무슨 시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look은 보던데 look for도 단어에 내가 분명히 넣어놨어요. 하다시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look for 하면 안 되고 당연히 looks for라고 해야 되는 거. 여기 뭐가 생략됐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또 굵은 서체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거 원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겠네. bite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he bites their skin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he bites their skin. 그가 문다. 그들의 피부를. 근데 이 그들의가 뭐 대신 왔죠? 오케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격이야? 그러니까 대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He bites living people's skin. 어? 이거 점 찍고 S는 뭐 때문에? 점 찍고 S 하는 이유가 뭐 많은데 여기서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점집과 S가 is의 줄임말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의라는 소유의 표현을 할 때도 쓰입니다. 아? 오케이. 그 다음에 Then he is their brains and flesh. 이거는 해석하면 뭐예요? 브레인의 뜻이 생각이 안 나나요? 네. 오케이. 자, 여기 궁금한 거, 요거, 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그렇죠. 어? 근데 여기는 왜 없지? 네, 란 뜻이죠, 브레인은?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있죠. 근데 그들이라고 했죠. 그들의 뇌라고 했죠. 그쵸? 그럼 내가 하나 겠어요? 둘 이상이 겠어요? 얘 뜻이 뭐죠? 플래시는? 살이죠. 셀 수가 없어요.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은 별거 없어요. 여기에 S 안 써놓고 맞냐 틀렸냐. 여기에 S 안 써놓고 맞냐 틀렸냐. 여기에 S 써놓고 맞냐 틀렸냐. 여기에 S가 있는 이유는 누가 다 만드는 규칙 중에 does를 써야 되는 거고,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이유는 뇌인데 셀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의 뇌니까 복수 형태 써야 되는 거고, 여기에 s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살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bread죠, bread. bread. bread 무슨 뜻이에요? 이거 빵이란 뜻이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왜 그럴까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들, 한국 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빵은 셀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럼 애들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빵을 왜 못 세요? 아, 빵은 이렇게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 그러면 빵 한 조각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빵 한 조각 한번 읽어볼까요? A piece. 한 조각의 빵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S 쓰면 안 돼요. 셀 수 없어요. 얘 셀 수 없으니까 S나 ES 못 붙이고요. 얘도 셀 수 없으니까 S나 ES 안 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지나간 건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is부터 시작해서 dead까지. 알라이브. 네버. Really, he never really dies. Dead. 아, 뭐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노란색 형광펜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좀 이따 여기 물어볼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is he a ghost or a vampire, 의 뜻은? 고스트 뜻을 모르는 거야, 효녀? 무슨 뜻이죠?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딱 안 맞아도 돼. 그거나 얘기해봐. Ghost.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is he a ghost? ghost 뜻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ghost는 그냥 ghost라고 해서 is he a ghost or a vampire의 뜻은 그는 ghost 또는 흡혈귀인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ghost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자,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추측하는 것도 아, 아무래도 이런 뜻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죠. 유령이죠. 됐습니까? No, he's a zombie.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고스트도 아니고 뱀파이어도 아니고 he's a zombie. 그는 뭐다? 좀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s not alive의 뜻은? Okay, alive 뜻이 뭐예요? 살아있다? 무슨 시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거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alive의 뜻은 뭘까요? 그래, 살아있는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이 글에서 alive의 반대말이 나오는데 혹시 눈치챘나요? 지금까지 읽은 데에서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 글 어딘가에 alive의 반대말이 있고 똑같이 어떤 식 Alive의 반대말이 뭔지 다음 시간에 물어볼게요. Alive 뜻이 뭐야? 살아있는이잖아. 살아있는의 반대말은 뭐예요? 살아있지 않은? 물론 그렇지. 그거 말고도 있잖아.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다가 두꺼비한테 뭐라고 물어보지 않나요? 아, 두꺼봐 두꺼봐를 안 하고 놀아서 잘 모른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좀 하고 놀아야 되는데. 오케이, he's not alive. 그는 살아있지 않다. But he never really dies.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이죠. 다이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가 나왔네요. so 뜻이 뭐예요? 소는 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전에 갈 수 있는데 그래서란 뜻도 있고 it's so cold 여기서는 당연히 이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he's not alive but 그러니까 이 소는 그냥 소만 쳐다보면 안 돼요. he's not alive but he never really dies. 그는 살아있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진짜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 nickname of zombies is a walking dead.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The nickname of zombies is a walking dead. 오케이. 그쵸? 됐습니까? 자. 스케리라는 단어를 쓸 건데 스케리 하면 무시무시한 이란 뜻이야. 그러면 만약에 좀비들이 무시무시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zombies is scary야, zombies are scary야.
그렇죠. 좀비에서 R 스퀘어를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치? 왜? 좀비에서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내가 뭐라고 안 썼냐면 좀비라고 안 썼어. 근데 이렇게 썼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여기 좀비즈인데 여기에 뭐가 있네. R가 아니고 is가 왔어. 왜 그럴까? 자, 이 부분 해석해 볼까요? The nickname of zombies. 좀비들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좀비들의 별명, 다시 말해 그것들은이야, 그것은이야. 오케이. 별명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얘는 뭐 해줄 뿐이야. 뒤에서 꾸며주는 말일 뿐이야. 그렇죠? 주인공은 뭐야? 더 닉네임이야. 더 닉네임이라고 돼 있어. 더 닉네임즈라고 돼 있어요. 이라고 돼 있죠. 단수야, 복수야.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더 닉네임 오브 좀비즈는 좀비즈 쳐다보고 데이라고 하는 순간 틀린단 말이야. 안만 길어봤자 뭐다? 얘는 뭐 해주는 녀석이야? 꾸며주는 녀석이지. 꾸며주는 녀석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꾸밈을 받는 녀석이 주인공입니까? 그렇죠. 얘가 주인공이죠. 게다가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여기에다가 is 대신에 뭐 써놓고 이거 딱 써놓고 맞냐 틀리냐 그러면 애들이 어 좀비즈네 맞지 그러면 이럽니다. 웃기고 있네. 해석도 안 해보고 맞다 그런 겁니다. 좀비들이 워킹 데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비들의 별명, 다시 말해 그것이 워킹 데드라고 하는 거니까 it are the walking dead예요? it is the walking dead예요? 여기에 is가 와야 됩니다. 얘 쳐다보고 오 좀비즈네 이거 틀렸다 R 고쳐야지 이거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없는 이 뒤에서 꾸며주는 말 때문에 영어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닉네임이야. 닉네임즈라고 안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또 형광펜 칠해놨게. 자 이거 읽어볼까요? walk 뜻은 또 하다시네. 하다시에 뭐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걷는 중인 걷는 하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면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하는 중이 되면 무슨 시로 바뀌었다고요? 아? 이렇게 되었고요. 재점검할 게 뭐냐? alive의 반대말은 이게 몇 번이? 25번이었나? 25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아 24번이겠네. 교재로는 24번에 보면 단어 있고 교재가 있었죠. 24번 단어 안에 보면 alive의 반대말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ok for 뜻, 그 다음에 go around 다 단어장에 있는 것들을 물어봤었습니다. that's not all. 모르겠어. 얘는 단어장에 없을 수 있는데 해석해보고 무슨 뜻일까 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a little 단어장에 있었고 strange 단어장에 있었고 여기에 equal 전체에 strange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down the street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down의 뜻 알잖아. down 뭐예요? 아래로 이런 뜻이잖아. 뭐의 반대말? 위로의 반대말이죠. 그렇고 다음에 이 부분 재점검과 다음 시간에 재점검과 여기에 또 설명했던 거 물어보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